쓰러지셨고 그날 밤 돌아오셔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. 가, 집에 가. 그런 끔찍한 일이. 그 인간들은 나와 우리 엄마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한을 남겼어요. 그래서 그때 병원 옥상에서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? 근데 그 일이 아이들과 무슨 상관이란 말이요? 장모님의 죽음이 아이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? 그 여자가 나에게 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면서 나를 교단에서 내쫓았고 내 엄마를 죽게 만들었어요. 나도 그 인간들한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. 내 인생을 망가뜨렸고 우리 엄마를 죽게 한 그 인간들한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요? 아이를 바꿨어. 남주와 복순이 두 아이를 내가 바꿨어. 배우지도 못하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 집 식구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어요. 어떻게 당신이 말도 안 돼요. 이걸로 정세비 마련해요. 내가 뭔데 이 돈을 왜 이렇게 날 뻔뻔한 사람으로 만들어요. 누가 복순 씨 보고 뻔뻔한 사람이래요. 내가 그렇게 느끼면 그런 거예요.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짐이 돼요. 왜 그렇게 날 비참하게 만들어요. 무슨 이유로 우리 복순이한테 잘해주는지 나는 원수 보듯 하면서 미워해야 정상이 아닌가. 전세비요,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데. 자네가 왜 어찌됐든 그 아이는 내 딸 아니야. 돈 달라고 하던가요? 무슨 소리야? 그래서 받겠대요? 혹시 아범이 사고라도 친 거야?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럼 자네 일이야? 그러니까 우리 앞에 영영 나타나지 말아요. 다시는